레이저 리프팅도 있고 레이저 리프팅도 있는데 차이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. 울세라는 안된 그 슈링크 같은 이런 네. 이제 기계를 이용한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서 탄력하고 이제 주름을 개선하는 쪽인데요. 네. 이건 이제 고주파 그리고 초음파 리프팅을 이해하시면 되세요. 치료 기간도 짧고 수혈 반응도 적고 네. 하고 난 다음에 치수성도 덜하기 때문에 네. 이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. 피부 전체적인 탄력을 증진시키는 데는 이제 이 리프팅이 도움이 돼요. 네. 굵은 주름이라든지 얼굴 전체 윤곽의 변화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. 근데 이제 실 리프팅, 네. 이제 외선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네. 인체에 무해한 실을 피부 조직에 삽입을 해서 피부 연부 조직에 이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외선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 이제 윤곽이 변하고 볼륨이 차고 처진 부분이 끌어올려지고 굵은 주름이나 이런 부분까지 변화 가능한 것이